줄다리기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. 줄을 놓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. 지치지 말고 약 꾸준히 잘 드시기 바라고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블로그, 유튜브 댓글,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나 약 잘 먹고 있는데 피나스테리드, 두테스테리드, 뭐 미녹시디드 이런 거 잘 쓰고 있는데 왜 나 지금 잘 쓰고 있었는데 8개월째인데 왜 빠지지? 왜 그런 거예요? 라고 물어보시면 탈모와 탈모약의 관계는 줄다리기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. 무조건 탈모약을 먹는다고 탈모가 예방이 되고 머리가 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무조건 탈모약을 먹지 않는다고 또 탈모가 막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균형감을 갖고 있어요. 처음에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제 탈모약 쪽에서 쭉 끌어주면 그러면 머리가 막 나기도 하고 붉어지기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탈모가 막 많이 발현되는 시기가 있으면 약을 열심히 먹고 있어도 탈모가 좀 진행되기도 하는 거죠. 지금은 탈모 쪽으로 좀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 가는 요소는 근데 외부적인 요소도 조금 있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살고 있어도 갈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든가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든가 뭐 이런 상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죠. 그런 거 없어도 물론 갈 수는 있어요. 그래서 빠진다고 지금 8개월인데 빠져요 해서 놓으시면 확 갈 거예요. 유전 탈모가 맞으시다면요. 진행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좀 갈 수도 있지만 줄을 놓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. 지치지 말고 약 꾸준히 잘 드시기 바라고 뭔가 악화된 요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그리고 처방 받으시는 선생님한테 가셔서 상태 보여드리고 약을 한번 또 바꿔보거나 조금 증량할 수도 있고요. 꾸준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. 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